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비단풀을 아십니까? 암에도 좋다는 비단풀. 흔하디 흔한 잡초지만 알고 보면 신비의 약초, 비단풀. 비단풀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연과 인간. 여러분, 비단풀을 아십니까? 땅빈대라고도 하는데요. 시골에 가면 뜰이든 마당이든 밭이든 어디에나 널려 있는 풀이죠. 그래서 그냥 성가시런 잡초로만 생각했던 풀입니다. 그런데 이 풀이 아주 좋은 약효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특히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비단풀에 얽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약초 박사 최준규님께서 아마존 유역에 사는 원시 부족이 무슨 탈이 날 때마다 사용하는 신비한 약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존으로 날아갔답니다. 수소문하면서 온갖 고생 끝에 그 부족을 찾아 그 신비한 약초를 딱 보니 아, 그 약초가 바로 이 비단풀이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풀을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약효를 확인한 셈이죠. 우리 집사람이 겪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다가 벌에 쏘였습니다. 갑자기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으으 하고 아프다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장수말벌은 아니었지만 말벌이었습니다. 말벌에 쏘여 보신 분은 알겠지만 통증이 엄청납니다. 하여간 집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며 집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비단풀 비단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널려 있는 비단풀을 여러 뿌리 캐서 쫓아 들어갔죠. 저희 주변에는 잡초는 제거해도 비단풀은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비단풀을 살짝 헹궈서 바로 끓였죠. 한 5분 정도 울궈낸 다음에 찬물에 살짝 식혀서 벌 쏘인 부분을 비단풀 물로 계속 견져 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뜨거 아뜨거 몇번 하더니 5분도 안 돼서 아, 이제 안 아파 하더라고요. 통증이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전 장난한 줄 알았어요. 아, 참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전에도 벌에 쏘여서 팔이 거의 두 배만큼 크기로 부어 올랐는데 비단풀로 가라앉은 경험이 있거든요. 집사람은 비단풀에 대한 신뢰가 100%입니다. 무엇보다도 독충에 쏘였을 때 효과가 참 좋습니다. 하여간 신기한 풀입니다. 식물이 상처가 났을 때흰 액체가 흘러나오는 식물은 몸에 좋은 거라고들 하잖아요. 비단풀에서도 하얀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비단풀은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이 주 성분입니다. 잎에는 탄닌 질이 10% 이상 들어있다고 하고요. 몰식 자산, 메틸 에스트로, 마클라톨, 시토스테롤, 알카로이드 등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비단풀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단풀은 첫째 항암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뇌종양, 골수암, 위암에 효과가 크다고 그럽니다. 암세포를 골라서 죽이거나 억제하고, 암으로 인한 증상을 없애고, 또 새사를 빨리 돕게 하고, 기력을 늘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해독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벌이나 독충에 쓰였을 때 독을 풀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항균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항색포도상규균, 폐렴상규균, 카타류균, 대장균, 디프테리아균, 농노균, 장티푸스, 이질균 등 이런 세균들을 죽이거나 억제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진정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두통이나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각종 피부병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단풀은 암, 염증, 천식, 당뇨, 심장병, 심장질환, 악성두통, 정신불안에 널리 쓸수 있고요. 열을 내리게 하고 독을 풀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피가 나오는 것을 멈추게 하며
젖을 잘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또 각종 피부병이나 사마귀 떼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이처럼 약효가 뛰어난 비단풀. 그러나 흔하디 흔해서 더욱 고마운 비단풀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 비단풀 차입니다. 아,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아주 구수하니 좋습니다. 네, 차로 먹기에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데요.